작업 당일 현장에 도착하여 운동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체적으로 잔돌이 상당히 많았고 시간이 지나 표면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다 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장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그라운드 클리어 장비를 연결하여 굳은 표면을 파쇄하며 흙을 뒤집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잔돌,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작업 진행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단연 그라운드 클리어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진행하며 잔돌뿐만 아니라 깊게 박힌 큰 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돌은 인력이 직접 제거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를 사륜 오토바이에 연결하여 마무리 면작업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가장자리, 시설물 주변, 특히 마사유 실방지용 천연잔디 주변은 사륜 오토바이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천안 가람초등학교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운동장 클리닉을 통해 잔돌, 이물질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이 되었네요.